아이비 프로그램은 그동안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세 가지 언어로만 돼 있어서 보통 국제학교에서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사실 보통 아이비 하면 세간에는 이제 귀족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영어랑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일찍부터 공교육에 도입을 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지역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 2,000개의 아이비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비 프로그램이 국제학교 위주로 도입된 이유가 번역판이 없기 때문이었네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일본어판이 전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2013년부터 일본 공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갑자기 어떻게 자국어로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걸까요? 글로벌 인재 육성에 資する 교육 커리큘럼っていうのは IB だろうということで その IB 認定校を 200校 이상に 増加させようということが 目標として 掲げられたということが ありました。 IB を導入することを通じてもその教育のその質を改善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 短期 중심의 교육을 変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 IB の 導入は 貢献する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데요. 특히 외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수업할 수 있게 만드는데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힘은 모국어로 배울 때 가장 잘 길러질 수 있으니까요. 本当に IB の教育を届けたいのであれば、それぞれの国の母語で公立の学校に通う生徒たちが学んでいくっていう環境づくりをしていかない限りですね、IB の教育のその真髄って言いますか、ミッションですね。それはコンプリートし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随分説得いたしました。 일본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나섰는데요. 국무회의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IB 일본어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과 한국어화 추진의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우리도 해보자는 뜻이 모아지기 시작했는데요. IB 한국어화를 위해 제주교육청이 처음으로 IBO에 요청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IBO는 한국어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2018년 1월에 제주교육감의 공문을 받았어도 IBO는 기본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 공문을 보내자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얘기였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본은 계속 기부도 해왔었고 다음 번역 프로젝트는 사실은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오히려 상식적으로도 더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어화는 뭐 누가 봐도 이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주에 이어 대구교육청도 본격적인 협상에 함께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소수에 불과한 대한민국에 그것도 두 개의 교육청에 한국어로 된 IB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IBO 측면에서도 매우 조금 부담이 되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된 국가로 우리 아이들이 IBO에서 추구하는 세계 평화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키우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세계를 돕는 아이들로도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IB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설득을 했습니다. Initially, the IB wasn't 100% sure whether the IB wanted to start this project in Korea. So when the offices of education approached the IB, we had to think twice. I would say thrice or maybe four times, because at a system level, we didn't want to set ourselves up for a not s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B. But it's just amazing to see how different players within the country, they started coming together. And it started with two offices of education. I think they were very bold in launching the IB in public education system when pretty much the entire country was sitting on the fence, looking at what happens. 전교조 출신 제주 교육감과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의 교육감이 합심을 해서 IB 한국어 도입을 추진한 건데요. 협동을 강조한 IB 프로그램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협력을 통해서 도입했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드디어 한국어와 도입에 대한 안건을 IBO 이사회에 올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당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에 주목을 받는 상황이 IBO와의 협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The idea of making sure that we can have a more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education is the core of IB. And then the ways how that was seen best to be achieved was the idea of connecting with the world. 그래서 우리가 IBO의 이사회에 레터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 교육의 가치 중에 하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아니냐. 그런데 언론을 봐라, 뉴스, 텔레비전을 봐라, 자금의 세계 평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느냐, 한반도에서 시작이 된다. 이러한 시점에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린다면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평화에 역사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될 것이다. 진짜 꼬박 18개월 동안을 협상을 해서 2019년 7월에 한국어화를 하자는 IBO와의 계약서에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과 IBO가 동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정말 IB 프로그램 도입 과정이 쉽지가 않았네요. 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IB 프로그램의 한국어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공교육에 도입해서 보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전에는 IB 프로그램이 경기 외고에서만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업과 평가를 영어로 했었어요. 아, 그럼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되게 어려웠겠네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어로 IB 프로그램의 역사, 수학, 화학 등의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요. 전남하고 경기가 IB 공교육 도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현재 100개가 넘는 IB 학교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겠네요. 네, 그리고 나아가 서울, 인천, 부산, 충남, 전북이 최근 IB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IB 학교는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